데뷔를 축하해준 2014년 8월 1일 날 데뷔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녹화 네. 기준으로 네. 데뷔 4주년인 거죠. 네, 그렇죠. 네. 첫 무대 기억나십니까? 기억납니다. 어디였습니까? 뮤뱅에서. 뮤뱅에서 해피니스.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? 기억납니까? 말만 해도 토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. 진짜. 아 진짜요? 네, 그 전날부터. 너무 긴장되고. 긴장되고. 뮤직뱅크 출근길 이렇게 저희 서로 이렇게 하면서 갔거든요. 무서워서. 아무도 이렇게 알아봐 주지 않고. 네. 아, 알아보기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색깔이 다 파란색, 네. 막 핑크색. 아, 막. 머리 색깔 궁금하다. 왠지 무슨 색이었어요? 전 반만 파란색이었어요. 반만 파란색. 네. 전 반만 노란색. 반 핑크. 네. 반 핑크? 반초록. 색이 반이었죠. 예리는 근데 사실 이 레드벨벳 어떤 복덩이 아니겠습니까? 예리가 들어와가지고 더더 잘 됐잖아요, 그죠? 예리 들어오고 나서 악기 무대 한 다음에 1등했어요. 아, 복덩이네, 복덩이네. 네. 네. 근황을 살펴볼 수 있는 멤버들의 연관 검색어를 저희가 한번 살짝 찾아봤거든요. 아이린과 제니, 이거 뭘 것 같아요? 제니는 저기 블랙핑크 제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, 샵이 같았어요. 지금은 다른데 네. 샵이 같아가지고 친해지게 됐어요. 오다가다 만나다 네. 보니까. 아이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또 바깥 활동 잘 안 하잖아요, 그죠? 낯을 좀 가리는데 네. 먼저 이렇게 언니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자마자 아~ 그렇게 다가가면서 샵 동기들이 누가 있어요? 불핑으로 시작해서 불핑으로 끝나네. 아니면 제니밖에 없는데 절친인데. 제니 씨랑 만나면 주로 뭐예요?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네. 뭐 만나면 밥 먹거나. 밥을 세 번이나 드세요? 밥을 먹거나. 밥 먹거나 세 번 밥 먹어. 네. 제니가 영상 통해서 나럽이라고 언급했던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나럽이? 저희 팬클럽 이름이 네. 레벨업인데 줄여서 러비 이렇게 네. 부르거든요. 레벨업인데? 그래서 러비. 근데 나도 레벨업. 아~ 생일 파티하고 있었거든요, 생일날. 네. 근데 영상통화가 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아, 나 지금 팬들이랑 같이 있어 이랬는데 자기도 러비라고. 아, 러비가 좀 사랑스러운 표현이니까. 네, 맞아요. 뭐로 저장돼 있어요, 핸드폰? 제니? 아~ 그러면 이거 다른 멤버들 어떻게 돼 있어요? 조이, 예리 뭐로 저장돼 있어요? 동생. 그다음에 아이린은요? 주연 언니 하트. 주연 언니? 하트. 그다음에? 슬기 언니 하트. 맨디 언니 하트. 막내는 뭐라고 돼 있어요? 동생. 예리는 조이 언니 뭐라고 돼 있어요? 박선생. 언제 바꿨어? 선생이라는 거는 이제 나 평상시에 가르치려고.